금방 회복할 것이라 보였지만 생각보다 지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 한 번 더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지난 영상에서 네.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영상이 있었잖아요. 그쵸. 대장동 리뷰였던 것 같은데? 네. 그 대장동 리뷰에서 도령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재명 재선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큰 악재가 좀 남아있어요. 이번에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영부영 좀 넘어가는 사건이라 치더라도 연말에 뭔가 큰 게이트, 정치 이슈, 뭐 개인적인 뭐 사생활 것들이 한번 더 크게 증거라든지 주변 사람들 뭔가 정황이 나오게 되면서 내년에 대선에 생각보다 꽤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.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도박 의혹에 이어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앞으로 이 대선 활동에 네. 지장은 없을지. 아마 그게 한 11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대장동 이슈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많이 있다. 나중에 한 번 더 대장동 사건이 조금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좀 개인적인 사적인 사생활 부분이라든지 이제 한 번 더 뭐 비리 관련 뭐 이런 이슈가 한번 터질 거라 했는데 지금 뭐 뜬금없이 아드님이 뭐 성매매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 근데 불법 도박 부분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들의 조금 부도덕이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연말에 큰 펀치를 맞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원래 이 정도로까지 타격이 심각하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. 어려도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래도 잠깐 이제 지지율이 역전 한번 당했다가 다시 금방 회복할 것이라 보였지만 생각보다 지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행보를 많이 보인다라고 사료가 되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월 달까지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거를 지지율을 역전할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. 오히려 더 악재만 쌓이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 한 번 더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선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각자가 지지하는 입장이 다 다르시겠죠?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이라든지 인신공격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의 조금 발전한 정치의 모습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아무튼 저도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년 대선 유익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2년 이민년도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